여러분들, ATM기로 돈을 뽑은 시민을 죽이면은 과연 얼마를 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ATM기를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ATM기 같은 경우는 맵 어디든 있지만 지도상으로 찾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MT 누르시고 빠른 GPS에서 ATM을 찾으시면 됩니다. 엔터! 자, 그렇다면 근처에 가장 가까운 ATM이 표시가 될 거예요. 자, 바로 여기 있군요. 이곳에는 지금 두 대 정도가 준비되어 있군요. 보시면 위쪽에 ATM 써져 있고 앞쪽에 모니터랑 숫자 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카드를 넣고, 자,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의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볼게요. 6068 엔터. 특이하게도 버튼을 누를 때마다 효과음이 출력이 돼요. 제가 이거 말고 다른 ATM도 찾아볼게요. 이 ATM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봤던 거랑 디자인이 다르군요. 좀 전에 봤던 거는 벽에 매립한 형태였고 얘는 밖으로 나와 있는 형태. 다음엔 제가 플리카 은행에 왔습니다. 보시면은 은행 전용 ATM기가 준비되어 있군요. 아, 역시 락스타의 디테일. 그렇다면 퍼시픽 은행에 가볼게요. 이곳 같은 경우는 ATM기가 무려 5개가 준비되어 있죠. 손님도 없는데. 그리고 이거는 편의점 ATM기. 옷가게 옆에도 ATM기가 있고. 그렇다면 제가 직접 ATM기를 써볼게요. 2키 비번 치고 여기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자, 기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인출, 입금, 거래 기록. 인출은 돈 빼기. 만 달러만 빼. 인출. 그러면은 만 달러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입금. 이건 마찬가지로 입금한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래 기록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부셔진 ATM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가까이 와도 E키가 안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ATM기를 파괴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60초 뒤에 공개. 가 아니라 바로 써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빵이야. 보시면은 터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ATM기는 튼튼해야죠. 이제부터 ATM기를 사용하는 시민을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앞에 ATM기를 사용 중인 시민을 찾았습니다. 에이. 이제부터 저 친구가 돈을 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대기합니다. 어? 왜 이 사람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뭐지? 돈 챙긴 거야 이제? 이제부터 이 사람을 몰래 따라갈게요. 이 사람이었나? 아, 이 사람 아니죠? 주머니가 벌써 두둑해 보이는 거만 이 친구. 여러분들 안되겠어요. 그냥 잡을게요. 뚝배기. 보시면은 214달러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얼마를 주는지 볼게요. 돈 11달러. 아, 이 정도지. 19달러, 18달러, 32달러. 확실히 현금 인출을 한 시민이 돈을 훨씬 많이 줍니다. 오, 돈 뺀다. 가만 있어봐. 바로 뒤에서 저 사람이 돈을 뺄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왔죠? 115달러.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몰랐는데 GT밥에서 ATM기를 사용하는 시민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기. 돈 뺄 때까지. 오, 뺐다. 에잇. 126달러. 오케이. 자, 이번에는 ATM을 사용 중인 사람을 쏴볼게요. 발사. 10달러. 아, 조금밖에 안 주네요. 여러분들, 앞으로 현금 인출하는 시민이 보인다면 돈을 뺏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